등산 안내도가 있는데 현위치 여기고요. 제가 여기 처음이라 임경업 사당 몽돌해변 유명한 코끼리 바위 들렸다가 굴곰문 갔다 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기장 지나서 끝골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이정표가 있는데요. 코끼리 바위 몽돌 해변 방향이 있고 황금산 정상 방향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황금산 정상 방향으로 갔다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황금산에 왔습니다. 현재 여러분 금이 나온대요. 금캐로 왔습니다. 황금산에 왔는데 황금산은 서해 바다를 조망하면서 몽돌 해변 또 유명한 기암괴석인 코끼리 바위 이런 곳들을 볼 수 있는 산입니다. 산 높이는 200코지가 안 돼요. 얼마 되진 않지만 멋진 뷰를 자랑하는 산입니다. 오늘 서산 여행하면서 장소를 7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왔는데 3군데 정도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오후에 일정이 생겨가지고 오전만 여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황금산을 잠시 들렸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던 산 중에 하나가 팔봉산이었는데 오랜만이죠, 팔봉산이. 그런데 가지 못했고요. 대신에 이 멋진 황금산에서 멋진 여행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봉산 다음에 가죠. 그럼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황금산은 초반에는 약간 어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바다 잠깐 보고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처음 오는 산이에요. 그래서 코스도 낯설고 좀 헤맬 수는 있는데 멋지게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바다 좋네. 바다를 계속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 가성비 정말 좋은데요? 황금산 156m입니다. 황금산 당제하고 여기는 임경업 사당이네요. 황금산에서 이제 능선을 타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다 조망 산행 맞네요. 계속 바다가 끊이지 않고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솔솔 불고 좋습니다. 이제 황금산 정상에서 270m 왔고요. 여기에서 390m 가면 굴금하고 코끼리 바위가 있네요.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닷가 250m, 굴금 270m 이렇게 되는데요. 등산로는 여기서 끝이네요. 코스가 정말 짧군요. 일단 코끼리 바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다가 너무 이쁘네요.
여기 해변이 다 이렇게 몽돌입니다. 몽돌. 이 몽돌이 시간이 되면 모래가 되겠죠. 지금 코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뭐 다 둘러보겠습니다. 금 캐기 전에 굴을 좀 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실 때는 등산화 신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길이 좀 매우 거칠어요. 보니까 저기를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길이 좀 미끄러워요. 여기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다 파쇄석이라 발이 쭉쭉 미끄러지고 돌멩이가 아래로 떨어지네요. 그러면 오늘은 다행히 이상하리만큼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관광객이 있으면 밑에 누군가 있으면 다치겠죠. 올라가지 마세요. 저기로 올라가려면 이쪽에서 올라갔어야 되네요. 밧줄도 있고. 에이씨.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죠 지금. 정말 시원합니다. 저기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위에서 봤던 이 건너편은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와서 못 갈 것 같고요. 거기서 내려가는 길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한번 내려올 때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려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끼리도 안 봤으니까요. 여기 금강인가요? 뭐야?
lost her touch. At first I was hesitant. Now it seems oh so curious. How'd I wind up so far from home when I barely had left the shore?코끼리 바위에 왔습니다. 형상이 매우 흡사한데요? 대단한데? 코끼리 바위 쪽으로는 옆에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만 올라가세요. 아까 그런데 올라가지 마세요. 코끼리 바위 위로 올라왔는데요. 경치가 정말 미친 경치입니다. 와. 진짜 여기는 계속 유혹을 하네요. 올라가라고. 일단 올라갔다 올게요. 여러분, 제가 황금산에서 지금 몽골 해변 코끼리 바위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둘러볼 수 있는 데는 현재 조건에서는 다 돌아본 것 같아요. 정말 이국적이고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필히 등산화 신고 오셔야 돼요. 저도 오늘 등산하는 차이였고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트레킹화인데 발바닥 불납니다. 이게 너덜바위라 설악산 귀때기청보다 더 힘드네요. 이게 좀 자잘하니까 발바닥에 계속 박혀요. 운동화로 여기 계속 걸으시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도 소나무. 코끼리 바위에서 올라왔고요. 바닷가 돌
아니 굵음? 굵음이죠? 아 여기가 금이 있나봐요. 굵음 가보겠습니다. 아 이쪽 코스도 또 다르네요. 아이 근데 왜 쓰레기? 저기 불금이라는 동네가 저기 있나요? 불이 있네요. 어 이거 좀 무서운데요? 어머나 오늘의 마지막 코스 금굴 멋지게 보았습니다. 좀 놀랬어요. 아, 그럼 다시 이제 250m 올라갔다가 1km 정도 원점 회귀해야 됩니다. 천천히 내려갈 수 있, 아니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금굴에서 올라왔고요. 이제 주차장까지 900m 남았습니다. 엄청 멀죠? 아 바람이 좀 셌어요. 여기 위험 경고가 있는데 너울성 파도, 미끄러운 갯바위. 아, 그런 부분으로 해상 추락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미끄럽고 파쇄석이 많다 보니까 발이 쭉쭉 나가네요. 아까 저처럼 그런데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아, 하산하겠습니다. 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황금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 와서 그런지 너무 좋은데요.
산행 코스는 짧고 하지만 몸도 안 풀렸어요 사실. 그런데 바다를 보면서 걷는 것도 좋고, 해안가에서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좀 많이 쳤는데 그것도 멋있었고, 기안개석도 멋있었고, 동굴도 멋있었고, 코끼리 바위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오늘의 서산 여행, 오전에 벚꽃, 그리고 수선화, 그리고 멋진 기안개석이 있는 황금산, 이렇게 여행을 마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30분 정도 더 걸렸어요. 오늘 황금산에서는 2시간 조금 안 되게 여행했거든요.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짓도 많이 하고 좀 약간 업돼서, 오늘 약간 기분이 업돼서 이 짓 저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너른 양해 해주시고요. 그래서 대략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2시간 안 걸립니다 여기. 그럼 오늘 여행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